첫 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16강 A그룹 첫 번째 매치입니다.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고요. 이에 맞선 테란 이재우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 AS 내에서는 이재우 선수가 상대 전적에 앞서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커리어 부분에서는 변현재 선수가 우승 커리어가 있습니다. 예, 그 16강 직전 시즌에서는 또 이 준우승까지 차지했던 그 선수라서 예. 좀 더 많은 욕심을 부릴만 한데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 싶습니다. 이거 다 무서운 선수들이거든요. 오랜만에 들어온 정윤종 선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천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고요. 네. 어떤 그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대결 구도의 데이터를 보면은 테란이 좀 앞서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는 저 이재우 선수 쪽으로 웃어주고 있습니다. 배드업보다는 선 팩토리 후에 더블을 좀 많이 선택했었던 그 테란인데 지금은 또 배드업 더블을 대놓고 지금은 시전하겠다라는 거고 프로토스는 네. 지금 질러 이용한 그런 이 강한 압박 플레이를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정체면접 보내면서 안쪽 생각 보고 있어요. 이재우 선수 내려왔습니다. 게이트 가스 채취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고요. 게이트웨이도 최대한 좀 안쪽에 붙여지면서 자원 채취에 신경을 많이 쓴 프로토스다 보니까 이거 이 정찰 빠르게 가면서 이 건물 올라가는 거 보면서 바로 그냥 커맨드를 지워버립니다. 네. 마린도 없이 추가 서플도 없이 말이죠. 앞마당 쪽 내려와서 자리 먼저 잡았어요. 신경전하죠. 자, 몰아내기 위한 싸움. 와우. 엠베까지 좀 지으면서 최대한 시간 끌리게 네. 아직 자원은 삽입이 안 됐습니다. 했는데 네. 아둔이 올라갑니다. 준비된 게 있었어요. 아둔 선택을 하고 좀 위로 정체 병력은 머린 때문에 쫓겨가고 있어요. 단순히 확장만 빠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는 이거 다 그게 혼납니다. 네. 아둔 완성됐고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템플러 탱크 올리죠. 여러 가지 그 변수에 대한 대응 체제 그 중심에 엠베가 있고 투팩 에드온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터렛 먼저 짓네요. 하대미가 아니라 터렛 선택한 것이 이건 정말 네. 옳은 판단이 되어야겠는데요. 워낙 눈치가 빠른 선수 이재우 선수죠. 탱크인데 네. 지금 나온 상황이고 뒤로 좀 물러섰는데 아직까지 좀 터렛이 지어지는지는 확인을 못한 상황이에요. 예. 독이가 옵니다. 네. 들어가서 노크라는 순간 바로 시야 들어오죠. 터렛 위로 가서 터렛 와 네스컵이 나와 있었어요. 네. 디펜스 그러나 이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들어가게 볼게요. 와 이걸 그냥 와 밀고 들어가기 예 다크로 그 터렛이 되게 안전한 위치에 네. 네, 건설이 되어 있었고 SCB가 리페어 붙었는데 그 지역을 탱크를 썰고 그냥 난입을 해버렸어요. 네. 자 일꾼 숫자로 지금 밀어붙이면서 좀 어떻게든 이거 터졌습니다. 네. 대차 난입하는 것도 터져요. 자자자자자 자 터렛 저 하나 세이브하면은 비비고 돌리고 먼저 나왔기 때문에 비비고 위쪽 가스통 쪽을 그렇죠. 예. 터렛을 계속 강요하는 이런 예, 방법밖에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과감하게 좀 바크를 많이 붙고 트리플도 빠르기 때문에 일단 드라곤 앱스가 많지 않아서 이 벌처를 이용해주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다크가 큰 활약을 못하죠 이렇게 되면. 저 지금 마인 하나 때문에. 자 그래도 다크가 와서 벌처 숫자 줄였어요. 네. 자원적으로 지금은 테란이 트리플을 너무 빠르게 지금은 또 확보를 한 상황이라 조금 있으면은 정말 세지거든요. 자원 쪽으로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요. 좀 밀어붙이고 여기서 자 리버를 내려놨습니다. 오. 한 방! 오! 자, 조금 더 탱크 한 개 정도라도! 이야! 벌초로! 오! 터졌어요. 자, 칠러 도기가 좀 아직 살아남았고 탱크 하나 좀 끊어내고 여기서 일꾼 하나하나 좀 솎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리하기 위해서 벌초가 옵니다. 네, 최대한 괴롭히고 포넥 서틀을 어찌됐든 돌려야 됩니다. 셔틀 다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기, 변현재 들어가서 이번엔 빈틈을 발견하고 좀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마치 들어올 걸 예상이라도 한 듯 와 엄청난 움직임 보여주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SCV. 그렇습니다. 와 건너 살아있는 레이더. 자 들어오는 거지 확인하고 위에서 머리 위에서. 자 매치 터치 뒤로 빠지고 앞마랑 쪽. 오케이. 스톰. 자 뚫어내나 여기서 내리고요. 자, 여기도 지금 스톰. 와 변현재. 와 킬수가 지금 장난 아니었어요. 와. 야, 2킬 뭐 6킬 뭐 6킬 뭐 7킬. 네. 마나가 좀 부족해서. 오 여기는 한 방 되네요. 와! 자 계산까지 네. 자, 여유 있게 침착하게 와! 아, 터렛이 없으면은 대공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병력 돌려서 자 옆으로 지금 내려섰는데 자 머리 위에 스톤 뿌리고요 세기.
마무리까지는 안 됐습니다. 네. 뒤에는 리버가 있어요. 오, 능선 지키는 리버. 자, 터뜨리고. 자, 소모점 위주로 공기 계속. 바이바이바이바이! 자, 빠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병력, 이 병력을 막아내야 되는 변현재 선수. 아, 이게 병력이, 테란 병력이 성곽 쪽에 붙기 시작을 하면은 네. 정말 싸우기 어려운 구도가 되거든요. 자, 버리고 좀 싸울 준비. 네. 와우. 자, 뒤쪽에는 병력까지 대기 중. 와! 와! 와, 이거 대박. 네. 와, 와, 와. 미리 지원했다. 템플러까지. 와, 5탱크, 6탱크까지. 와, 전술로 변현재. 자, 아래쪽에 어쨌든 트리플을 약간 살린 전투였는데 네, 병력이 지금 드라군이 밖에 나가 있는 이 네. 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앞선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병력이 합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 스톰과 저 병력. 네. 와, 뒤에서 저 후속 병력. 시즈모드 안 돼 있습니다. 시즈모드. 정리되죠, 정리되죠. 와, 변현재. 아까 그 탱크들이 잡히 나서 힘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병력 내리고 이 병력 주력 병력입니다. 지금 자원줄에 치명사를 입었기 때문에. 아, 소음 셔틀을 이용을 해서 또 일부를 털거든요. 그러니까 벌차가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와우. 네. 일꾼 다수 셔틀 타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지금은 또 병력을 모아가면서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쪽은 털에 3천전에 작업해 놨는데요. 와, 내렸어요. 지금 동기가 내렸습니다. 리버 동기에 질러 두기. 여기는 지금 식량 창고인데요. 네. 와, 지금 뚜플 깨지면 이거 영향 커요. 와, 안 그래도 이거 막혀 있었거든요 이미. 네. 지금 못 나옵니다. 지금 병력 또 내려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막으러 가기에는 너무 멀리 나와 있어서 네, 200병력 나가서 왼쪽 구역에 있는 즉 7시 지역 쪽을 지금은 이쪽 능선으로 기준으로 7시 지역 쪽을 밀 수 있는 루트로 왔습니다. 테란으로서는 지금 당장에 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추가 병력 생산이 안 됐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전략적으로 안 된다면은 아, 지금 가능하겠네요. 기본 연식 없으니까요. 네. 병력 지금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장원줄을 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와, 무슨 템플러 러쉬입니다. 지금 하이템플러가 엄청 많아서. 여기는 특공대 병력이 좀 들어가서요. 와우. 자, 스톰을 통해서요. 와우. 내려오는 병력 꽤 힘을 좀 빼놓고 있어요. 자, 여긴 바로 이 커맨드를 띄웠는데 테란도 지금 당장의 성과를 냈어야 되거든요. 네. 장원줄 쪽으로 지금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오. 오. 와. 오우. 독이 데려가요. 자, 템플러 끌어내고. 자, 이제 힘 합쳐야 되는데요, 프로토스. 네. 뽑아놓은 병력은 질러 템플러 꽤 많은데 지금 셔틀이 약간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 2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 리버가 또 길막하고 있었네요. 자원출 쪽으로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지금은 예, 이 대결을 지금은 맞대결을 하지 않고 각자 자원출을 지금은 털려고 하고 있어요. 자원출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전에 방어력이 좀 약했던 부분을 좀 찾아서 와, 스톰이치. 네, 7시적 복장을 지금은 네, 내주면서라도 지금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거라 여기 공격을 하면서 소수 병력이 11시까지도 그 영향을 미쳐야 이게 의미가 네. 생기고 여기도... 그런 플레이가 없다면 자, 여기서 프로토스 일방적인 손해입니다. 제 인구수에서 이재호 선수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래쪽에 지금은 진짜 세 군데의 넥서스를 파괴시킨 거기 때문에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변현재 선수의 공격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네.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자원줄을 모두 다 지금은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이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위쪽으로 추가 합체해서 이어나간 이재호 선수였고요. 생각보다 테란의 자원줄이 더 많이 예, 넓게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가 지금 단단하게 수비 라인을 펼치고 있는 상황. 여기 뚫리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거 와, 이거 병력 다 잡아먹어요. 아, 이쪽에서 병력 후원이 지금은 너무 먼 지역이에요. 네. 네, 변현재 선수의 생각보다 테란의 자원줄이 훨씬 더 빠르게 네. 만들어졌고 더 많습니다. 자, 여기 돌아가는 거 이제 발견하고 이제 견제 공격인데요. 자, 3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왼쪽 편에 자원줄 하나 돌아오고 있어요. 네, 결국엔 계산이 잘못됐죠. 네, 이 한 군데에만 취재! 이재호! 상대방의 자원줄 세 군데를 초토화시키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승자는 직행! 지금 1인 시기부터 해서 계속 예,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던 이재호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좀 힘들지만 잡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 변현재 선수가 좀 더 이 계산이 확실했더라면은 네. 아무래도 돌아오는 그 상대의 병력을 먼저 잡을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